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볼 건데, 이게 조금 아쉬워요. 오늘 AI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. 그래서 어설픈 자리에서 어설픈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게 만약에 이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봉을 하나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이 근처까지 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흐름이 오전 중에는 또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예, 오전 중에는 여기에서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. 예,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얘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우리가 한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오늘 오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때 우리 매수가를 살짝 조절해서 뭐요 정도 구간에서라도 매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반등이 좀 나아져갖고 아쉽습니다. 이게 좀 완벽하게 좀 떨어진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설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연속성을 가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면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며칠 동안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이게 코난뿐만 아니라 솔트루스라든지 뭐 셀바스 AI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좀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. 물론 그 꼬리의 길이가 크거나 짧거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난 테크놀로지만 놓고 보면은 좀 자리가 어설펐죠. 네, 일단은 시가 개파락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밀렸을 때 같이 밀리면서 종가가 좀 마무리가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음봉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좋았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변경을 해갖고 조금 뭐 매수가를 높이더라도 여기에서부터 한번 잡아가는 것도 고려해봤을 것 같은데. 고려하고 있었는데, 장중에 조금 아쉬운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냥 코난 같은 경우는 어설픈 자리, 어설픈 반등, 아쉽다. 이 정도까지만 조금 단축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요, 이 코난 테크놀로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, 그때 혹시 뭐 댓글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나요? 댓글에 보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거 클릭을 하시면 저희 허브 경제TV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. 저희한테 나 코난 테크놀로지 보고 있다 또는 체험을 하고 싶다,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 놓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이죠? 지금 금요일 9시 10분, 5시 10분 정도가 됐는데, 오늘 신청을 하시면은요,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거예요.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?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할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런 수익률 나올 수 있도록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거고요. 그 매수 매도는 저희가 신호를 보내드립니다. 그러니까 같이 매수 매도를 해갖고,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하지 마시고 클릭 몇 번이랑 단어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댓글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글자 하나만 써놓으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다 드릴 건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한다? 그러면 안 됩니다. 바로 진행을 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애초에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밀린다. 그러면 요 라인 구간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요 짤막한 반등에 속아갖고 얘가 이제 여기서 기지고 이렇게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접근을 하진 않겠죠? 예,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어설프다라는 것은요, 결국은 어설픈 반등은 또 어설픈 하락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거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. 예,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